안녕하세요. 자동도 방문호입니다. 네. 오늘은 좀비들이 마지막이죠. 9화, 10화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비하인드보다는 저희 스파링이 끝나고 나서 저희 심정이 어땠는지 저희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9번째 이야기죠. 안성 좀비 편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안성 좀비 친구는 저희 좀비트립 소개 영상 나올 때그쓱 어퍼로 도전자 영상을 보내준 친구여가지고 그때부터 이미 안성 좀비가 이 친구구나라고 많이 기대를 했었고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찬성 형이 머리가 커가지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찬성 형도 작은 머리는 아닌데 큰 사람 옆에 있다 보니까 좀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죠. 제가 이때 사실 천안 만식이 친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안성 좀비 친구였어요. 천안 만식이 친구를 기절시키고 이제 안성 좀비 친구가 나왔는데 이때 딱든 생각은 유정의미를 거두자라고 생각하며 스파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딱 안성 좀비 친구랑 딱 마주섰는데 진짜 헤드기가 약간 좀 작아가지고 좀 되게 귀여웠습니다. 이렇게 다 벌어져 있어가지고. 이 친구가 이렇게 전월적으로 들어오는데 입을 이렇게 다물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싸우려는 투지는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좀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꼬발킥을 한번 차는데 이때 사실 미완성 단계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한 번에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아쉬웠어요. 지금 이 친구처럼 초보자들의 특징이 손만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배는 비어있고 팔꿈치로 배까지 가려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리버블로우에 너무 취약해져 버려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두 번째 시작하면서부터 이 친구가 머리를 막다가 본능적으로 배로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주먹으로는 계속 머리를 친다, 머리를 친다, 머리를 친다 각인 시켜가지고 손이 아래로 못 내려오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바위차를 들어가가지고 이 친구가 이렇게 거의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가 만들어 놔버렸죠. 그래서 확실히 가드는 손으로는 머리를 보호하고요. 팔꿈치로는 옆구리를 이렇게 막아줘야 됩니다. 손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옆에서. 이 친구가 투지가 진짜 좋았던 게 사실 두번 다운을 당하면 의지가 꺾여요. 하기가 싫어요, 사실.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는 되게 많은데 끝까지 계속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물개박수를 치는데 이거는 이 친구의 투지에 대한 작은 응원이었습니다. 멋있다고. 네. 지금 이 친구가 이제 세 번째 이제 일어나서 싸우는 건데 이 친구가 나름 새로운 전략을 짰더라고요. 킥을 많이 차고 무릎을 많이 올리고 숄더를 하면서 계속 복부를 막아주는 그런 동작을 많이 취하는데 이거 보면서 조금 격투 센스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이러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멈추는데 이 이유가 마지막 바지션을 맞고 나서 이 친구 표정이 너무 순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지가 꺾였구나 드디어. 그러면은 이제 못 맞겠구나 포기하겠구나라고 해서 순간 딱 멈췄습니다. 제가 나이를 오해를 했어요. 잘못 들어가지고 98을 89로 들어가지고 오해를 했어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하이킥을 안찬 이유는 사실 진짜 하이킥을 맞으면 사고 나요. 진짜 크게 사고 나서 확실히 일반인들은 하이킥이 참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제가 로우킥 그리고 미드킥까지만 찬 이유입니다. 두 번째 다운을 시키고 나서 좀 시간 텀이 길었잖아요. 이 친구 쉬는 시간이. 그때 승진이 형이 저한테 와가지고 바디샷을 한번 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보통 일반인 같은 경우는 바디샷을 아래로 치거든요. 근데 승진이 형은 하도 키가 크다 보니까 훅으로 쳤어요. 그게 저는 되게 조금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좀비트립의 마지막 편이죠. 천안 만식이 편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유일하게 천안 만식이 친구는 좀비트립에서 기절을 한 친구인데 그때 상황이 어땠고 그때 제 심정이 어땠는지 한번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뭐 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체육관에서 시합을 나가봤는데 전남 메달이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땐 태권도를 배웠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친구 맨 처음 봤을 때 사이즈가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키는 저보다 좀 더 크고 그래서 딱 느꼈을 때는 기대 반 설렘 반이었어요. 네. 이기는 목적. 레디. 저 이 친구가 시작하면서 견제발 차더라고요. 스파링하는데 이런 걸 찬다고. 그래서 확실히 태권도 선수 출신은 맞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 맞고 웃은 이유가 되게 빨랐어요. 이나오씨 진짜 빠르다. 그래서 맞고 나서 되게 재밌는 스파링이 되겠다라고 생각해도 없었습니다. 이 친구랑 저랑 키 차는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 저는 좀 파워풀하게 차는데 이 친구 되게 빠르게 차더라고요. 놀랬습니다. 사실 100% 사고예요. 저는 이 친구를 이렇게 보낼 생각이 없었고 사실 킥 싸움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킥이 되게 간결하고 빠르고 그래서 인아웃도 좋고 그래서 킥 싸움을 위주로 바디샷보다는 바디샷을 많이 보여줬으니까 킥을 보여줘야겠다라고 스파링을 했는데 제가 얼굴로 끝내려고 했던 사람은 오대장 형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이 친구는 조금 더 길게 싸워보고 싶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고에서 끝나서 조금 많이 안타까웠고 사실 이제 복싱 같은 스파링 할 때 턱을 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들고 오다가 이렇게 맞았어요. 이렇게 맞으면은 그 누가 와도 사실 버티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뒤에 있는데 되게 아쉬웠어요. 조금 많이 미안했고 진짜 좀 죄인이 된 기분? 그런 기분이 좀 들었어요. 네 맞아요. 사실상 그 마지막 펀치를 제외하고는 저보다 유효타가 많아요 사실. 그래서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너도 맞아야 사천원에? 네, 두 대 맞은 것도 사실상 완전 클린으로 맞았어요. 저는 못 때리고 저만 맞고 그래서 진짜 되게 빨랐는데 아쉽죠. 우리 문어는 처음에 캐었을 때 저 뭐 맞았어요를 50번 얘기했어요. 맞아요. 저도 마지막에 기절을 했는데 제가 30분 동안 기억이 아예 없어요. 제가 기절하기 1분 전부터 30분은 기억이 아예 없어가지고 술에 취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날아가가지고 되게 무섭죠 사실 그런 거는. 네, 저는 이 말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진짜 다시 하면 진짜 더 잘할 것 같아요. 사실 뭐 선수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인 취미로 해도 진짜 좀 잘할 것 같습니다. 천안 만식이 팬이 나오고 나서 일반인 분들에게 이런 장면이 어떻게 보면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솔직하게 말하면은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투기 종목에서는 이런 상황이 좀 많이 나와서 이런 것도 약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비트립 9화, 10화 리뷰를 해봤는데요. 우리 안성 좀비 친구는 투지랑 패기가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천안 만식이 친구는 좀비트립에서 탑은 아니에요. 탑은 아닌데 진짜 잘했을 것 같긴 해요. 끝까지 갔으면 진짜 잘했을 것 같고 우리 10명 중에 제일 미안한 그런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좀비트립 모든 리뷰를 마쳤는데요. 좀비트립으로 인해서 저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시즌2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스!